안녕하세요. 왕손 아줌마 파시다론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그 밑반찬 시리즈 넘버 3 하는 날입니다. 오늘은 견과류 멸치볶음 해보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게 칼슘이나 인이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굉장히 좋고요. 이 밑반찬이 이제 또 오랫동안 먹어도 촉촉하고 딱딱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술안주로도 좋고 밑반찬으로 아주 훌륭합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 촉촉한 견과류 멸치볶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이 멸치 전처리를 할 건데요. 멸치볶음 하셔가지고 끝까지 다 드셔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. 없잖아요. 이 전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. 이게 중간에 딱딱해지거나 짜지거나 이러면은 사실 뭐 끝까지 못 먹잖아요. 이 전처리를 잘 하시면 끝까지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일단 이거는요, 등치는 이렇게 작지만 제일 짜요, 얘가. 이 멸치가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엄청 여러 가지잖아요. 얘는 이제 지리 멸치라 그래. 그 지지리도 작은 애예요, 얘가. 근데도 엄청 지지리 짜요. 근데 그냥 하시면은 안 되고요. 얘가 일단은 이렇게 막 부술가지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체에 칩니다. 이렇게 잘 치면 이렇게 부술가지가 많이 나와요. 이렇게 이제 가루가 다 떨어졌잖아요. 그러면 요거를 한번 물에다가 살짝 씻으셔야 돼요, 여러분. 뭐 흐르는 물에 하셔도 더 좋고요. 이렇게 해서 살짝 이거를 뽁짝뽁짝. 그러면 이제 이게 짠맛이, 짠맛, 비린맛 이런 게 좀 이제 없어지는 거죠, 이게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건질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요,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불순물 같은 거,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짠맛, 그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지기 때문에, 왜냐면 얘가 이제 앞으로 양념도 엄청 들어갈 건데, 계속 짜지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, 야채라고는 달랑 요거 하나입니다, 여러분. 청양고추. 근데 이게 또 신의 한 수자네. 근데 요거가, 한 개 정도, 요 정도 분량 제가 오늘 100g 준비했는데요. 하나 정도 들어가면은 그냥 100g당 하나 정도면 돼요. 씨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씨를 다 건져내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잘라가지고 물에다 살짝 헹구시면 씨는 다 떨어져 나가요. 이거를 아주 송송송송 썰어줍니다. 거의 다지다시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준비 끝입니다, 여러분. 자, 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두 중요한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요거는 지금 견과류인데요. 견과류는 아무거나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호두로 알러지가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호두는 안 쓰고요. 잣을 쓰거나 아니면 해바라기 씨, 아니면 호박 씨, 아몬드 다 좋아요. 다 좋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견과류는 무조건 이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덮어줍니다, 여러분. 덮어주는 거는 이제 기름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한번 이렇게 볶아주는 거죠. 자,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것도 센 불로 하시면 안 되고요. 중불 정도로 해가지고 서서히 볶아주시면은 이 풍미가 확 올라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볶다 보시면은요, 볶다 보면은 이게 향이 확 올라와요. 그 대량으로 하실 때는 오븐에다가 구우셔도 되고요. 180도에서 한 4, 5분 정도 구우시면 되고요. 소량으로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이렇게 구워주시면,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요거는 다 볶아졌고요. 자, 그리고 이제는 오늘의 주인공 멸치를 볶아줄 건데요. 멸치는 기름을 충분히, 완전 충분히 두르시고 멸치를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불을 중약불로 하시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십니다. 이게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제 짠맛도 없어지고요. 굉장히 나중에까지 부드러운 그런 그 멸치볶음이 됩니다, 여러분.
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밑줄 쫙 쳐주세요. 이것도 센 불이 아니고요. 중약불에서 계속 저어가면서 이게 이제 멸치가 처음에는 하얗잖아요. 근데 약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잘 볶으셔야 돼요. 아주 중요해요. 아주. 이게 지금 제가 기름을 카놀라 유인데 이거를 지금 4 테이블스푼 넣었거든요. 4에서 5 정도 넣는 건데 정말 충분하게 넣은 거예요. 아주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넣으시고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살짝 뺄 거니까 처음엔 좀, 좀 많다. 이게 튀김이야 뭐야 이럴 정도로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. 바싹 볶는다는 느낌으로 바싹. 자, 멸치볶음이 아주 만만하다고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맛있게 하시면은 이게 영양가도 좋고 칼슘도 많고 뼈에 아주 좋고 특히 아이들한테 좋은 반찬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놔두시면은 이제 요게 저 기름을 많이 넣었지만 이렇게 잠깐 체에다가 받쳐놓으면은 그 엑스트라 오일 그 나머지 기름이 쫙 빠집니다. 그래서 잠깐 set aside 해놓겠습니다. set aside.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념장에 제가 너무나 애정하고 있는 요 고추기름이고요. 요거는 지금 올리브유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재빨리 볶는 그런 밑반찬에는요, 올리브가 좋아요. 막 계속 지지를 볶고 뭐 튀기고 이런 건안 되지만 살짝 볶는 거, 양념장 같은 거 그냥 살짝 바글바글 끓이고 이럴 때는요, 올리브유 굉장히 좋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올리브유하고 이거 지금 1.5 테이블스푼이고요. 이거는 지금 고추기름이에요. 이거를 이렇게 싹 아름답지 않습니까? 이게 무엇이요? 태극기도 아닌 것이. 그다음에 여기에 미림과 간장, 미림하고 간장 이렇게 넣으시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다진 마늘입니다, 여러분. 다진 마늘. 다진 마늘은 아주 뭐막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. 그다음에 이거는 설탕. 자, 이렇게까지. 그다음에 고추 지금 아까 송송 떨어놓은 청양고추고요. 그다음에 이것이 생강주입니다, 여러분. 생강주. 생강주는 지금 제가 세개 넣겠습니다. 세개 테이블스푼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. 이제 잘 섞였으면은 이제 불을 켜세요.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그것도 강불 아니고요. 중약불 정도로 해가지고 이 설탕을 잘 녹이셔야 돼요. 멸치를 처음부터 안 넣는 이유는 같이 넣게 되면 양념장은 탑니다, 여러분. 타고 멸치도 딱딱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끓인 다음에 멸치가 들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글바글바글 끓이겠습니다. 자, 요거 아까 지금 제가 다 볶아놓은 전처리 된이 멸치인데요.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하나도 안 짜고요. 너무 맛있어요. 자, 이렇게 양념장이 끓으면 이제 멸치를 준비해 놓은 멸치를 넣으시고요. 잘 저어 주시다가 자, 이 정도 볶아졌을 때 아까 준비해 놓은 견과류 넣어 주시고 자, 잘 섞어졌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 불러 주시고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셔도 좋습니다. 불을 끄시고 통깨 그다음에 바로 요거 요게 지금 촉촉하게 멸치 볶음을 끝까지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 병기입니다, 여러분. 이게 바로 물엿인데요. 이거를 좀 많다 싶을 정도로 이거 좀 제가 오늘 5스푼 준비했는데 이걸 한번 드셔보시고 요걸로 조절하시면 돼요, 당도는. 근데 멸치 볶음은 사실 조금 달짝지근해야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스푼이나 넣었어요, 5스푼. 자, 불을 껐습니다, 이미. 불을 끄고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. 아이고, 이거 뭐. 차, 이 때깔 좀 보세요, 여러분. 드디어 아몬드 멸치 볶음 완성됐습니다. 간단하지요? 자, 여러분. 또 완성됐습니다. 저희는 이렇게 숟가락을 줘요. 커서 먹는 게 맛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밥을 이렇게 푸고, 침 맞묻히게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 딱 꽂아주는 거지. 그래서 이때 이렇게 수북 해가지고, 여러분 진짜요.
아, 멸치 만만하지 않습니다.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멸치 볶음이다 이렇게 내놓지 마시고요. 이대로 제발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제 레시피대로 하시면은 아, 굉장히 고급스지고 일단 몸에도 좋으니까 해보시고요. 이게 맛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그 등치 큰 애들 막 갈치, 꽁치 이런 애들 굉장히 비싸잖아요. 그런 애들보다도 칼슘이 한 10배 정도 더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멸치입니다. 쬐깐하지만. 아, 제가 또 하나 팁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잠시만요. 자, 제가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. 아이들이 아침에 막 시간 없고 막 밥맛 없고 이럴 때 제가 되게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. 진짜 많이 먹고 갈 수 있는 방법. 영양가 좋은 밥을 많이 먹고 갈 수 있는 방법. 밥에 이렇게 한 다음에요,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요. 막 안 짜. 얘는 아까 그 전처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짜지가 않은 거지 얘가. 그래서 이걸 막 넣고 얘를 이렇게 막 비벼주는 거예요. 이미 양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더 들어갈 게 없어요. 그 외에 명품 계란 그 찜 있잖아, 제가 올린 거.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아주 궁합도 잘 맞고요. 애들이 아주 잘 먹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잡아요. 이렇게 주먹밥처럼 이렇게 딱 잡잖아.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김에다가 둥글둥글 굴려주는 거예요. 나 이거를 꼭꼭 싸,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아침으로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따란! 못난이 주먹밥 탄생! 자, 제가 지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주먹밥으로 알려드렸는데요. 이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효자 반찬입니다, 여러분.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식생활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음식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성지방도 분해할 수 있고, 또 특히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칼슘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, 이렇게 맛있게, 맛없게 하는 멸치 반찬 안 먹습니다, 여러분. 제발 맛있게 해가지고 아이들 반찬으로 또는 주먹밥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그 밑반찬 시리즈 넘버 3! 전과류 멸치볶음 완성!